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의 사랑이 어려움을 이렇게 있을 때마다 더 깊어지고 은혜로워져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6월 1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5월을 은혜롭게 꾸며주었던 상반기 성경 세미나 일정이 이번 주 대전을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 성경 세미나와 함께 열렸던 CLF의 해외 목회자들의 간증은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를 통해 또한번 복음의 큰 울림을 기대하며 6월을 맞이합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이번 주 대전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진행된 대전 성경 세미나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성경 세미나에는 실버대학에서 초청한 어르신 2천여 명과 외국인 참석자 100여 명을 포함해 사흘간 많은 대전 시민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최근 해외 선교 방문, CLF 활동 등을 다루며 박옥수 목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성경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부활절 칸타타 공연이 있었고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5장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 얘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202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통해 대전 및 충청 지역 교회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명교회와 동서울교회가 서울 성경 세미나에 이어 각 교회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후속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명교회에서는 짐바브웨 심재윤 선교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짐바브웨 선한 사마리아 교회 설립자 에릭 마키나 비숍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한국에 왔다는 간증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동서울교회에서는 우간다 김용진 선교사가 선교 간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신앙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으며 소망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5월 29일 기쁜 소식 안양교회에서 경인지역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인도 텔랑가나주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인도 조띠기도원의 공동설립자 폴슨 목사와 자야 프라카시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두 목사는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와 CLF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어 인도의 김동엽 선교사가 자기의 믿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번 경인지역 연합예배에는 인도 목회자들과 한국 성도들이 만나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IOF 지부는 5월 26일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념하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날로 IOF 측은 아카데미 학생들과 아디스 아바바 대학교 IYF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SNS 및 거리 홍보로 시민들을 초청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했고 IYF와 에티오피아 내에서의 활동들도 소개했습니다. 굿뉴스코 단원들의 전통 공연과 부스를 구경한 관람객들은 IYF의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받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IYF를 알아가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나이지리아 IYF 라고스 지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오픈 포지티브 스마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캠프에서는 2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노래와 춤을 배우고 딱지치기와 윷놀이 등 한국 전통놀이와 마인드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특히 마인드 강연 시간은 자제력과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나이지리아 IYF 라고스 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역 실버대학이 이번 주 실버들의 활력을 도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서부산 실버대학은 26일 지역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2024 청춘 실버 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및 구청장, 시의원 등의 축사가 있었고 실버대학 학창 박경등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편 북부산 실버대학은 27일과 28일 어르신 100여 명과 경북 성주와 칠곡을 방문해 청춘 실버 봄 힐링 캠프를 열었습니다. 성주에서는 참외 농장을 방문해 손인모 장로의 마인드 강연을 들었고 칠곡 숲체원에서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복음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버대학과 함께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실버들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봅니다. 지난 26일 베냉 기쁜 소식 코토누 교회와 세메 교회가 함께 포르투 노브 해변가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청해 함께 야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코토누 교회 김성환 선교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구역별 식사와 체육대회가 열려 성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야외 예배는 베냉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마음을 아파낸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하신 많은 일들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점점 제 삶 속에서 찬송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오른 사람됨을 찬송 부를 때마다 감격스러운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옳지 못한데 하나님이 제 사함 받아 의롭다고 하신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서 대부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면 좋은데 아직도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 십자에서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예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그대로 있다면 예수 헛죽은 것이 되고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어 우리 죄가 사해졌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해야 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게 되고 24절은 뭐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상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받아야 죄를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다 죄를 벌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우리는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판사가 이게 죄 없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 죄를 지은 죄인인데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죄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오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죄인인 건 맞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도 그 죄로 죽으시면 죄가 씻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 대신 우리를 구속하고 건져주셔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값없이 의롭다. 우리가 죄를 아무한 일은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예수님 우리의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었기도 의롭다고 했는데 오늘 많은 교회 사람들 죄인입니다. 주의 죄입니다 해서 예수의 피를 부인하고 예수 죄를 사해 준 건 믿지 않고 죄인으로 그대로 있다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죄를 지은 더러운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교인이라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도 죄인, 20년 단위도 죄인, 30년 단위도 죄인 그렇게 안타깝게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게 사실인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의 죄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건져주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우리에서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난 죄인이야. 죄가 많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 십자에 못 박아 죽음 우리 죄에 속해 나왔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하여 자기 나타나기를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 나타내이사 자기도 의로우신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예수 십자에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늙을 때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고 하다가 죽음 앞에 설 때 죄인일까 얼마나 두렵겠어. 막 굉장히 당황 두려워하다가 세상 떠난 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명백하게 씻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왜? 예수님 우리를 죄인으로 둘려고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려고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 십자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고 우리 모든 죄 사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됐다 하는 말은 의롭게 됐다 죄가 없다는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됐는데 아직까지도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성도를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제가 다 씻어졌고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 믿고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 믿어도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식당에 식사라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식사비를 대신 내주면 내가 내야 할 필요가 없듯이 예수 우리 죄를 대신 벌 다 받아 내가 벌 받을 필요 없고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그래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런 신앙을 갖는 이것이 정말 밝고 복된 신앙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교회 다니 늘 목사님 죄인이라 나도 죄인이라고 죄 용서해달라 늘 빌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눈같이 씻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면 난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롭게 됐다.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 내가 벌 받을 다 죄를 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걸 말씀을 믿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죄를 지은 게 사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씻어졌고 의롭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의롭다 그랬어요. 사실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그것이 너무 복된 사실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복음의 물결. 202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가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두 마쳤습니다. 매 시간 전해진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서울 시민들과 해외 목회자들의 마음에 전해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렸던 복음의 축제, 서울 성경 세미나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기독교연합이 주최하고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관하는 202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인천과 광주, 대구에서 이어진 복음의 물결이 서울을 향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성경 세미나가 진행됐다. 서울 지역 성도들은 개최 한 달여 전부터 전도자 훈련 과정을 시작으로 성경 세미나 홍보와 전도에 온 마음을 쏟았다. 특히 꾸준히 활동해왔던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센터와 실버대학의 행사대, 그리고 교회 구역 및 지역별로 개최한 소규모 성경 세미나 등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아스트로비전 광고와 국내 주요 언론사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성경 세미나 개최 소식을 더욱 널리 퍼뜨렸다. 목사님과 마음을 합해서 주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중국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장로교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서 신앙 상담도 해보고 다 오진 않았지만 제 고등학교 동기가 또 온다고 하고 해서 10년 만에 전도한 지 10년 만에 오늘 온다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고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복음이 너무 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참 그런 부분에 좀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입히시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5개 도시 성경 세미나 중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서울 성경 세미나. 해외 각국에서 목회자 5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중 대부분은 성도 수가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를 이끌며 각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고 그 외에도 경제인이나 방송국 대표 등 여러 귀빈이 함께했다. 서울 성경 세미나에 막이 오른 23일. 그 시작을 축하하며 포르투갈 루지타나 선교회의 이발두 루이즈 총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으로 세 번째 한국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발두 루이즈 총회장은 5월 초 박옥수 목사의 포르투갈 방문에 대해 특별하고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언급하며 전 세계에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성경 세미나에 대해 기대를 드러냈다. E em primeiro lugar, eu retorno sempre porque durante as conferências e as ministrações do pastor Oxon Park, a nossa fé, sentimos que a nossa fé é acrescida, sentimos um fortalecimento da nossa fé. E também trouxe algumas pessoas porque gostaria que eles participassem desse momento, desse ambiente e pudessem ser abençoados com a ministração e também com tudo aquilo que acontece aqui, não é? Esse momento da ministração e tudo mais que nos é acrescido durante o tempo da conferência. Tem sido um tempo e cada vez que venho, Deus tem algo a acrescentar à minha vida. Tem algo novo a acrescentar à minha vida. Então, esse é o real motivo de sempre voltar, sempre estar aqui. Porque eu creio que esse é o Evangelho e nós precisamos levar esse Evangelho com muito mais força, com muito mais entusiasmo, porque há muitas pessoas que precisam ouvir esta palavra, ouvir o Evangelho para a glória de Deus. Então,
É por aí. Deus abençoe. 성경 세미나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찬송대,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의 축하 공연과 합창단의 성가 공연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박옥수 목사는 첫날 저녁, 우리 스스로는 절대 어떤 노력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십일조를 내고 십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모두 인간적인 기준일 뿐이며 특히 회개만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 그 의를 받아들여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신정 언니가 이제 오늘 이 박옥수 목사의 성경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게 됐어요.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를 범해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2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분명히 판결문이 써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 언니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목회자들과 박옥수 목사의 면담이 성경 세미나 기간 내내 이어졌다. CLF를 통해 참된 복음을 듣고 사역과 신앙의 변화를 겪은 목회자들이 많아지면서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참석한 교단 대표 및 목회자들도 박옥수 목사와 상담을 하는 동안 죄사함에 확신을 얻고 기뻐했고 자국에 박옥수 목사를 초청할 뜻을 밝혔다. Mas nós temos que olhar para Cristo pela fé. E assim sendo nós temos direito de entrarmos no reino do céu, fazendo a vontade de Cristo através do auxílio do Espírito Santo. Isso para mim é muito forte. E que o pecado já não tem peso em nós, porque nós já não somos prisioneiros do pecado, mas estamos livres porque Jesus carregou os nossos pecados na cruz. Portanto, nós ficamos sempre a olharmos para o pecado, que já é uma coisa ultrapassada. Isso é uma grande mensagem e forte para toda a humanidade. Principalmente essa área da pregação sobre a salvação, que muitos têm pregado, mas a favor de coisas humanas, não celestiais. Então, tem uma pregação muito forte. E nós temos a área da juventude, temos a área dos homens, da mulher, dos pastores, para trabalharmos nessas áreas, para que haja melhor entendimento, de modo que possamos olhar para Cristo e termos a fé de que Ele fez tudo por nós. 그중 케냐 독립 오순절교회 대표장 윌리엄 카마우 키모토 목사. 이달 초 박옥수 목사가 방문했던 인도의 대형교단 조띠 기도원의 설립자 중 한 명인 폴슨 라즈 상갈 목사 등 매시간 축사를 위해 서울 시민들 앞에 선 목회자들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나눴다. And I thank God for giving us Pastor Oxo Park. Initially, we used to repent our sin continuously. But Pastor Oxo Park has changed my way of thinking that Jesus Christ came and died on the cross. Through his death, there was justification. And God finished his work. So we are all forgiven. The reason for his death was for us to be washed away our sins. And it is once and for all. He has inspired my heart. And I also pray God to give me that grace. I know there will be challenges, but with God, we shall pass this message to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also to the all four corners of the world, because it's a great message. 자국에서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계를 이끄는 교단 대표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진지하게 복음에 귀 기울이는 목회자들의 모습. 목회자들 간의 교류와 신앙 상담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경 세미나에 매 순간을 마음껏 즐거워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찾은 행복이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A word which he has delivered is peculiar, the word that we are being sanctified by the blood of Jesus, not by the Moses covenant. And many people still in this world believe that we also always say that I am sinner, sinner like this. But Park, Dr. Usa Park has preached that we are already sanctified by the blood of Jesus who has died for us on the cross of Calvary. So which is a
different message which has been given effectively to all the people. Really, it's very pleasure and happy that we are participating in this Bible seminar, and we feel joy that everyone has received the gospel and they have been saved and they have been encouraged by this gospel. And we are also pleased, and also we also take this message to all the people who are in this world.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기쁜 소식으로 하루하루가 채워진 성경 세미나의 마지막 날. 주일이기도 한 이날 26일 오전에는 서울 시민들뿐 아니라 전국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이 함께하는 전국 연합 예배로 실내 체육관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부활절 칸타타 공연으로 더욱 특별해진 시간.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온갖 멸시와 수모,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현장감 넘치는 연출과 실감 나는 연기에 가슴을 울리는 찬송가들이 어우러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Para dar-me salvação através de sua sangue, através de seu sacrifício, e lo que mais me impactou foi ver quanto Jesus sofreu por amor a mim, por la humanidade, para liberar-me del pecado. Uma predicação poderosa, impactante, que transmite a salvação através do sacrifício de Jesus, por sua graça, seu amor, nos liberou do pecado, do poder do pecado. Agora somos livres em Cristo Jesus para a glória de Deus. Isso é o que me impacta, é a simplicidade que imparte a palavra e toca nosso coração através do Evangelho de Jesus Cristo. 나흘간 서울 시민들에게 힘차게 복음을 전한 박옥수 목사.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통해 마음의 세계를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마음이 다를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인이라는 생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는 것이라며 말씀을 믿을 것을 강조했다. Et quand nous croyons en ces messages de pasteur of Pâques, nous croyons réellement que Jésus-Christ nous a sauvés et le sang, son sang nous a lavé de tous nos péchés, nous ne sommes plus pécheurs. Beaucoup d'églises disent encore qu'ils sont à l'église mais ils sont pécheurs. Ici, nous croyons que nous ne sommes plus pécheurs. Nous ne sommes plus pécheurs, le sang de Jésus nous a lavés. C'est pour ça que nous sommes venus, pour écouter ce message qui doit aussi impacter beaucoup de pasteurs, beaucoup d'églises et surtout beaucoup de jeunes. Il faut que les nouvelles générations soient impactées avec ce message pour que le monde change, le monde soit meilleur. 박옥수 목사가 한결같이 전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크나큰 사랑이다. 유다의 단뿔과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갇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힌 약속 그대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박 목사는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됐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의 소망을 나눴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보니까 우리는 회개만 해서 우리가 천국은 갈 수가 없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다 사해졌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서울 시민들과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새겨준 2024 상반기 서울 성경 세미나. 이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며 온 서울을, 온 세계 각국을 죄사함의 기쁨으로 뒤덮을 소망을 갖게 했다.
우리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케냐. 지금 그곳에는 뜨겁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굿뉴스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고 또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매달 수천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에도 케냐 대형교단 목회자들이 참석하면서 케냐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예, 저희 서울 대전도 집회 하기 직전에 예. 왔습니다. 그 케냐 한국 오신 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7개월. 예, 세계대회 때 왔습니다. 세계대 행사 때 왔다 가시고. 예. 케냐 교회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최근에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전화를 이렇게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예, 곧 있으면은 이번 연도가 2024년도 그래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목사님. 아, 예, 그래서 보건전문지역. 예, 목사님께서 94년도에 야요체육관에 오셔서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30년이 됐는데 이제 케냐 교회의 성도가 몇 명 정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양회를 하면은 2천 명이 모일 때도 있고 3천 명이 모일 때도 있고 또 목사님 오시는 세계 대회나 CLF 하면은 또 4천 명, 4,500 명. 최고 많이 왔을 때가 5천 명 정도 왔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5천 명 나이로 시민들 거의 다 아니죠? 예. 예, 아직 더 많이 와야 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30년이 됐는데 왜 아직 케냐 교회는 만 명 교회가 안 되어 있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수가 만 명,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은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싶어서 아카데미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료로 케냐에서는 고등학교를 졌다면은 30%만 대학교를 학생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70%는 대부분 다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데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IYF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아카데미를 이렇게 시작하자 해서 27개의 과목을 나눠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는 시작을 이렇게 했을 때는 깜짝 놀란 게 오리엔테이션 때 5,300명이 왔었습니다. 예. 예, 5,300명이 와서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주일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이 아카데미를 하는데요. 일요일 날 학생들이 오면 이제 다 앉혀놓고 이제 복음 전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주일을 3부 예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중간중간에 복음 안 전하고 복음 안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또 다 뽑아가지고 또 개인교제하기 위해서 200명 정도 되는 형제 자매님들로 또 교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목 형제 자매님들이 또 개인 교제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또 계속 개인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아마 이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면 또 수천 명의 또 학생들이 또 저희 교회 성도가 돼서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냐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수양회 하면은 저희들 한 3천 명 조금 넘게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놀라워하시군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한국에 오십니까? 예, 이번에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같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아, 오시면 또 저희들 만나고 하겠네. 예. 5일날 12시에 목사님 뵙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대통령께서 정말 죄산받은 너무 기뻐하시고, 예. 우리 교회 위해 마음만 쏟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케냐에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게, 예. 아, 그날 아침 대통령 시간이 계시는데, 그날 아침 8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나가야 하는데, 예.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8시까지 언제든 좋으니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바쁘신데 저희들 숙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대통령이 너무 기뻐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행복해 하신 이번에 한국에 오신다니까 너무 반갑고 예, 목사님. 어떻게 잘 대접해야 잘 모르겠지만 또 복음 말씀으로 교제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라고 생각됩니다. 예, 목사님. 대통령도 그 교회 자주 예배 참석하십니까? 예, 그 가능하면 주일 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일 예배 참석하시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너무 감. 저 경호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텐데도. 예, 감사합니다. 케냐 교회에서 제일 뭐 자랑하고 싶은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목사님 조금 있으면 저희들 종합대학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종합대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건축은 다 끝내서. 이 IYF 그 무료 아카데미 학생들이 벌써 이 클래스룸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목사님 언제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케냐에 오시면 저희들 오픈식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 다 해놨습니다.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케냐에 그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또 그분들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대해서 그 평가 어떻게 하냐 시민들이. 예, 목사님 다 마음 열고요. 다 이렇게 다 좋아하고 또 GBS 방송국을 통해서도 저희 교회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요. 아.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알고 또 특히 최근에는 이 무료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 네.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아카데미를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어서 네. 좋은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처음에 제가 케냐 갈 때는 정말 어렵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부흥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런데 지금 생각 그때가 몇 년도 기억이 잘 안 나. 네, 94년도에 94년도에 제일 먼저. 가서. 케냐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되고 힘있게 일한다는 생각이 너무 놀랍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말고 다른 지역에도 또 교회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케냐 나이로비 외에 50개의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케냐 안에? 예. 아, 케냐 안에 그리스도 또 기쁜 소식 선교 회원들 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예, 목사님. 최근에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모든 지역 교회가 거의 다 지금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진짜 복음 안 전하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케냐 전체를 복음으로 덮으려면 50개의 지역 교회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나는데. 예,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부분에도 지금 마음을 좀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 잘 계십니까? 예, 목사님 대통령께 잘 계십니다. 네, 한국에 오시려고 했는데 예. 아마 만나려고 이렇게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케냐 교회 있음에 이제 벌써 오래돼서 케냐 뭐 현지인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 그렇죠? 예, 목사님 이제 케냐 간 지 15년 됐습니다. 목사님. 케냐 교회 소개 좀 해보십시오, 형제자매들한테. 예. 케냐 제일 관심이 있고요. 예. 네. 예, 목사님.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형제 자매님들은, 지역 집회 하는데 또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예. 나이로비 교회에는 저희들이 10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10개 지역을 저희들이 투어 하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한번, 쉬지 말고 한번 복음 전해보자.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는지 한번 보자. 예. 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다 투어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제 마음에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서울 성경 세미나와 함께 열리는 CLF에 또 여러 케냐 비숍들을 또 모시고 오셨죠. 그분들은 이번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여러 번 한국의 비숍 목사님들을 모시고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이 비숍들과 복음 전하는 일을 더 크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세 분을 모시고 왔는데 한 분은 전통 오순절교회 비숍이시고요. 한 분은 그 다른 또 오순절 교단의 비숍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초교파 기독교 모임의 그 회장 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데 너무 순수하게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특히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께서 세례요한이 안수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이야기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서 비숍이신데요. 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전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아 이분들은 비숍이신데 이제 그 의미를 아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참 제가 너무 이렇게 복받았다라는 마음이 들고 이 비숍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 말씀 듣고 나서 상담 시간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그 저희 목사님이 교제해 주실 수 있는 틈이 없도록 그 들은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서 케냐에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하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고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와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또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 와서 정확히 들었고 이곳에서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너네들 다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하면서 거짓말쟁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두고 말하는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했다는 명백성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한국들은 많은 분들 죄인이라고 말했죠. 예. 그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사했다는 모를 리는 없거든요. 예. 내 죄를 사했으면 죄인이 아닌 건데 죄사함 받은 건데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예. 케냐 또 마찬가지네요. 예,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분들 재산 받는 분들 많이 일어납니까? 예, 목사님. 예, 그래서 이 비숍들도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한 비숍은 이분 밑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자들이 다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이런 훈련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예, 요런 마음에 이렇게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계 대회 또 다음 CLF는 이렇게 더 많은 비숍들 목회자들 모시고 나와서 이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케냐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 케냐 교회나 모든 분 한국에서 궁금해 여기는 분들 많은데 케냐 가서 처음 선교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15년 전에 이제 케냐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사역이라는 것, 선교라는 것이 제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온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 제 마음과 저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성경의 모든 신앙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성경에서 예수님 필요로 제가 사해졌다면 사해졌는데 예. 왜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은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예. 생각해 보셨어요? 예,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믿고 자기 보는 자기를 믿으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예. 그래, 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를 씻은 것도 사실인데 예. 그 뒤에 죄인이라 하면 그 목사 현실 그쪽 목사님들이 그거 아니다 예수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의롭다 했다 죄 없다 그랬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좀 잡아주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목회자 CLF 모임 하면서 네. 예, 계속 복음 전하고 또 싸우고 네. 또 집회를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집회를 통해서 또 계속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남미도 가니까 막 계속 집회 시리즈 집회가 있어 계속 저 집회 다니고 그랬습니다. 예. 너무 케냐사 그쪽 사람 단순해서 좋고요. 예. 케냐에 있다 한국 돌아오면 무슨 마음부터 드십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집회가 있고 또 대통령 그 한아프리카 예. 정상회담이 있어서 또 이 부분에 은혜 입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 또 은혜를 입혀주셔서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목사님과의 그 면담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부인이 이제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예. 케냐 이제 마지막 떠나려고 하는데 예. 대통령이 뵙고 싶어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길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숙소 이야기해주고 예. 하여튼 8시 이전에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하니 그 전에 먼저 새벽 1시라도 2시 걸어갔는데 이분이 아주 일찍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어떻게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는지 그리고 우리 제가 사신 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실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너무 그날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시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존 아담스 대통령 때도 대통령 임종을 앞두시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 만나가지고 우리 제가 사해진 그 이야기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사람들이 세상 와서 이제 막 임종 때 되면 가장 두려워,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죄를 죽어서 죄를 사했는데,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떼었다고 하는데도 죄인이라고 해서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케냐도 역시 그런 편입니까? 예, 목사님. 근데 우리 복음을 듣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듣고 굉장히 또 마음이 순수해가지고요. 예. 예, 또 복음 전하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젠 또 죄인이라 소리 안 하겠네요.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가서 케냐를 복음으로 눈 깨워줘서 정말 케냐 너무 복음 좋아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요 저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저희 케냐 나이로비에서만 아카데미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교회에서 아카데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벌써 하고 있는 지역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카데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50개의 교회가 너무 적어서 예. 예, 지금 더 많은 교회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오기 직전에도 3개 교회를 개척했고요. 아멘. 예, 또 돌아가면은 7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7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고 케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가서 케냐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한국에 오래 못 있겠다 또 그렇죠. 또 가긴 가야겠는데. 예, 목사님. 예, 좀 푹 쉬다 가십시오. 네. 교제도 하고 또 오늘 예. 만나고. 굿뉴스 신학교 졸업생들이 예. 이렇게 또 개척교회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굿뉴스 신학교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너무 이렇게 신기했던 게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자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역자들 수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굿뉴스 신학교, 뉴욕에서 하는 굿뉴스 신학교 그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 학생들을 팀으로 만들어가지고요. 3인 1조 해서 그 졸업생들이 이 교회에 가서 주말에는 이 교회를 또 이렇게 이끌고 교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굿뉴스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또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부담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하고 저희들도 많은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케냐 사람 한국 사람보다 좀 단순하고 순수한 편이죠. 예, 목사님. 그래서 일하기 참 좋겠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는 아직 많은 기독교회가요.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피 흘리고 우리 죄를 사했는데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 죽음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 참 많아요. 예수 피로 우리가 사해졌고 하나님이 정말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죄인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케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은 확실히 가르쳐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만난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케냐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특히 또 케냐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IYF도 주시고 또 대학교도 주시고 전문대학교도 주시고 고등학교, GBS 많은 이 도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또 이 도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더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한국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기억나실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좀 즐겁게 지내시고 또 많은 교류도 하시고 또 케냐 가서 또 귀한 일을 많이 이루셔서 케냐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나라로 만드셔서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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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시편 약속의 말씀 안에서 1996년 오직 믿음으로 얻었던 케냐 종교 등록은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의 첫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아프리카 선교는 많은 아프리카 대통령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 복음을 전해 들었던 여러 아프리카 대통령들과 박옥수 목사님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